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운명의 한 줄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죄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7,800억 원대 이득을 안겨준 반면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부정한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기소됐으니까 또 재판을 받으셔야 될 거고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남아있고 민주당 대표직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선거법 재판은 뭐 쟁점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증인신문들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기소된다고 해서 바로 재판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해야 될 증인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뭐 최초 기일이 첫 기일이 잡히는데도 한 4, 5개월 걸리지 않을까. 뭐 그 이전까지는 뭐 당무를 집행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정도로 많은 사건으로 기소되고 또 수사받고 있고 하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다른 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 당대표를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수사가 2021년도부터 시작됐고 다만 이 문제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좀 고민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감옥 경험 있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 당 유지가 네. 당 대표 유지가 왜 사월적으로 필요한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세 명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 정진상, 네. 김용.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래요. 심리가 머리를 지켜야지, 진술을 안 해야지. 그러다가 1개월, 6개월 가잖아요. 뭐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뭐냐? 이재명 사실은 그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 근데 이제 그 전에 당대표직, 당대표에서 무너진다. 믿을 구도, 믿을 기둥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해체됩니다. 이 사람들 진술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 유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절대 안 물러날 거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정성호 의원님을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당무를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교수들도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이래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러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복직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직위 해제됩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이 학교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뭐 더 후진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요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또 앞으로도 또 올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인의 이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도 아니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 당 뭐 욕을 많이 하시지만 곽상도는 어원직을 내려놨어요. 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50억.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끝까지 그냥 철판 깔고 버틸려면 버티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다 추측이고요.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대선 패배자에 대한 정치보복 또는 정치 탄압성 수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의총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하면 여당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저지선을 갖다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적 미래 없죠.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데 다만 지금이 총선이 지금 1년 이상 남아있는데 당대표의 퇴진, 오히려 당대표가 지금 퇴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단일적으로를 유지하면서 또 향후 진로를 논의하는 게 전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이미 지금 민주당 3패했잖아요. 그래도 안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1패 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이익 본 전직 검사들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도 과거의 녹취록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지금 녹취록도 검찰에서는 일부만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어떤 관련자들의 녹취록도 다 드러나게 되면 또 관련된 검사들 또 대장동 일당의 실제 법조 배후 이것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기소됐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돼요. 네. 일단 선거법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두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전화번호를 보게 되면 변호사 시절 성남시장 도지사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문자를 받은 흔적도 있고 골프에서 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를 셋이서 같이 쳤고 대면 먹으러 수없이 같이 받았고 이랬는데 모른다? 그다음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친하지 않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아는데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 왜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형 정신병원에 내가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뭐냐면 100만 원이었거든요. 당선무효였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짓말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백현동 이것도 몇천억짜리 거짓말들이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보고 일단 성남FC 같은 경우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돈을 일단 쓰리쿠션을 쳤거든요. 쓰리쿠션을 쳤다는 것은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거고 합법의 외양을 씌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의 배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428억 꼭지를 못 땄기 때문에 그 꼭지를 땄으면 그냥 동기가 확실히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이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저는 왜냐하면 판사가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냐 증거가 여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간은 부족한 차원에서 지들끼리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4천억짜리 도둑질이거든? 아니 본인들이 도둑질이라고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 판단을 안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법은 제가 볼 때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선거법은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선거에서 졌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보통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나올 때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그쵸. 돼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낙선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팩트를 인정하고 그렇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득본 게 없다 이러면 이제 판사가 뭐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8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전면 부인으로 가면요 배심죄 때문에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왜 전면 부인을 하냐. 내가 가만 살펴보니까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네. 여러 가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법까지 가서 의원직은 내년 4월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참 총선을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걸 믿고 그냥 무조건 고하는데 저는 상처는 민주당만 보는 거죠.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선거법 문제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지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당선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 대화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사실 안다고 하는 게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사실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당시 상황에서 사실은 저도 늘 보는 사람들도 이름 잘 모르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잘 기억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은. 성남에 저 아시죠? 아니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있는데 국민들이 화나는 건 그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저는 뭐 쉽게 그 예단해갖고 이게 확실하다고 지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네. 결국 재판에서 이제 뭐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금방 이제 소개하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쪽으로 검찰의 주장만 나왔거든요. 아니요. 건 뭐냐면 들어보시고, 재판이 들어보시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선거법의 경우에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각종 사진을 봐도 눈을 맞추고 있지 않다. 어떻게 이런 변호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믹한 변호를 하는 것도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그 민주당 발 그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보면은 그 조국 사태 때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 검찰이 다 판판이 깨졌다는 거야. 재판 방청기 갔다 와가지고는 검찰의 증거가 다 탄핵됐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막 당황했다. 막 계속 승종가를 울렸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4년 빵 때리잖아.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신문에서 여러 기사들 기자들이 쓴 그 방청기를 좀 읽어보고 근데 민주당 말을 딱 들어보면 이게 같은 걸 본 거야 이 두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좀 당혹스럽거든요. 예. 물론 이제 유동규의 진술에 무게가 실린 건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물질적 증거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유동규가 진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지금 판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온갖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의심조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심조로 물어보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판사도 돌아섰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 저 뭐지? 오히려 내가 볼 때 저 판사가 벌써 유죄를 때리려면 그냥 때리면 안 되니까 지금 상황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태도인데 또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막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차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총선 전에 1심 결과 나올 거는 선거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재판은 총선 뒤로 갑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여론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은 총선 뒤에 보자.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내에 의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의원 다수가 법원에서 문제 없을 거야. 별 물증이 없어. 근데 다 사실 제가 수사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증 많아요. 핸드폰이 전부 다 물증이고요. 통화했던 이야기, CCTV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물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만났고 이제 그런 물증 장소를 검색하고 다 특정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정 의원님도 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살아날 거다. 무죄가 될 거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증거들이 하나 현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 자기 심리 조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뭐 위대한 대통령들이 만든 중요한 정당인데 저 정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산산조각 날 거예요.